그다음에 그 146페이지 편대리, 그지? 무슨 대리? 편대리, 그지? 편대리인데. 근데 그저 그 만약에 그 편대리 하기 전에 그럼 본인이 요 묵건대리 상속인데 그지? 묵건대리에서 상속인데 무슨 대리에서 묵건대리. 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있고 요 묵건대리인이 있는데 그럼 요 묵건대리인 지금 사칭했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되어버리잖아, 그지? 근데 요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묵건대리인이 누구를 상속했다? 본인. 그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죠? 뭐 받았으니까? 상속 받았으니까. 그럼 자기가 본인의 지위도 있고 묵건대리인의 지위도 있는데.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누구의 지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뭐 줘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자, 지금 책임질 수 있게, 원래는 묵건대리 책임 못 지죠? 권한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누구를 상속받았다? 본인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몇 가지 지위가 있습니까? 본인 지위와 묵건대리인 지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난 본인의 지위에서 책임 못 지겠다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사칭했으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됐습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빨리. 추인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럼 뭐 진다, 빨리 뭐 진다. 책임진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그 중에 그 146페이지 대표예제 한번 해보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틀린 거. 자, 여러분. 너무는 거의 대부분 갑을 병 나왔잖아요. 갑은 누구? 빨리.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그치? 무조건 거의 그대로 줄 세운다. 자, 을이, 금방, 을이,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다? 상속한 경우는 아까 당연히 뭐 진다? 책임져야지. 본인의 주위에서 추인을 무슨 절?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을과 체결한 병은, 됐습니까?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이 추인의 무슨 방? 자, 누구? 주어는 뭐가 주어고? 병은, 누구?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추인해야 되는 게 정상? 상대방 또는 누구? 대리인. 대리인이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래서 자 갑은 자 병은 누구? 병은 갑의 무슨 방? 상대방이 될수 없다. OX, X 될수 있다. 시스템이지. 무슨 템? 시스템. 그치? 그다음 3번 갑의 추인은 묵건대리인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한다. 어쨌든 주어 갑의 뭐는 추인이 묵건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 효과가 갑에게 귀속한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자 갑이 아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먼저 추인했는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아직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3번 갑니다. 갑의 추인은 그 묵, 아니, 했죠, 그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자, 줄칩니다. 병이 알지 못한 때 하면 아까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됐습니까? 무슨 자라면? 무슨 능력자? 제한능, 잘, 지금 묶건대리니 제한능력자자, 그지? 뭐 진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치?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5번은, 아까, 5번은 꼭 기억한다. 5번은 쟁점은, 항상 쟁점은 묶건대리니 제한능력자다. 뭐,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4번은 누구한테 추인했을 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 원래 추인도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그런 거.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2번도. 갑은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 다음 또 묶건대리인이 상속받았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빨리 추인. 무슨? 추인.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챙겨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 갑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인데 효과. 효과. 무효, 무효, 효과 무효, 와, 무권이니까, 무효. 근데 무슨 방이? 여기는 거꾸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유효. 그러면 무권이니까 본인도 가만히 있고 상대방도 가만히 있다, 무효. 근데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 표현대로 주장하면은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해도, 거절해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뭐 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 상대방의 뭐를? 신뢰를 뭐 하는 거? 보호하는 제도. 예? 무슨 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표현대리는 원칙은 다시 효과. 무효인데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에도 거절해도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속한다. 이게 그대로 뭐 유효. 무슨 방이 주장해야? 주장해야. 그러면 상대방이 주장 안 하면은 원칙 무효. 무효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거 묶건대리 줄 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자 그럼 다시 표현대리도 됐습니까? 표현대리도 원칙은 묶건대리여서 무효인데 원칙은 무효인데 무슨 방이 주장하면 표현대리도 원칙은 무효이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 주장하면은 표현대리를 뭐 주장하면은 본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와 뭐 없이 관계없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효과가 기속한다는 말은 뭐처럼 된다? 빨리 유효. 그럼 된다. 예. 무슨 대리는? 표현대리. 예? 그럼 표현대리는 자, 요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요 세 개 됐습니까? 요건 외워야 된다. 125조, 126조, 129조. 그럼 103, 104. 103, 104. 103 하면 몇 조? 746조, 그 세 개. 하고, 125조, 126조, 129조, 요런 거. 한 몇 개는 외워요, 10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어도 관계없는데, 기본은.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25조는 뭐다, 이렇게 안 놓고,
125조는 어쩌고저쩌고 일 안 내고 항상 125조 이걸 뭐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편대리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 몇 조? 120. 그거 아니어도 관계없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편대리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편대리 126조는 무슨 대리? 월권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요거는 볼견 나타날 현 자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 예? 다시 뭐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 자, 요 실질적으로는 무권인데 이건 아까 편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누구? 상대방.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권한인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끝으로 볼 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자 편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방.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데 대한 표상. 어? 표상. 특징. 응? 표상 특징은 누구에게? 어? 어. 본인에게. 어?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킬 수 있는 뭐 표상 근거가 있대게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는 표상 응? 특징이 있대게 누구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누구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됐습니까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할 수 있는 표상 근거가 있대게 표상 또는 근거 특징 이건 뭐냐면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요 대리인은 유권 무권 빨리 무권 무권인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누구한테 있다 빨리 본인 그렇지 그래서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뭐진다 책임진다 자 유행이 중요하다 이거 자 그럼 125조 표현대리는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정을 해놨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정해놨는데 내일 모레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가 날짜가 잡혔다마니 내일 모레 무슨 여행 가기로 어 그래서 개모임인데 어 한 달에 동네에 어, 올해 했던 친구 10명인데 한 사람당 얼마씩 3만원씩 해가지고 매주 모아갖고 이게 지금 3년이 됐거든 그럼 한 사람당 얼마 모여있노 빨리 빨리 3년이면 36개월, 33은 9, 3, 68, 108만원 해야지. 이게 팍팍 돌아가야지. 36개월, 33은 9, 3, 68. 선생님 왜 뒤에서부터 안 하고 앞에서부터 하는 거야? 그건 내 마음이지 뭐. 어? 저는 옛날 추산 했거든.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 그럼 10명이니까 어떻게 1,080만원인데? 1,080만원인데 이제 개원 중에서 주식에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단타 매매 무슨 매매? 단타 매매 치고 빠지기 이거 해가지고 이걸 2천만 원으로 증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가지고 뭐 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에? 이걸 2천만 원 이렇게 돈이 모였는데 이걸 뭐 할 건가 우리 개모임 이름이 뭐냐면 놀무케 무슨 무케? 놀무케 남들은 어떻게 저녁 놀래 북걸시 뭐 이렇게 알거든 근데 우리는 놀고 먹자 이걸 발음대로 놀무케 이게 놀고 먹는 데 쓰려고 하니까 이걸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어떤 개원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들은 뭐 해외를 외국을 자기 집 안방 왔다 갔다 하듯이 왔는데 나는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봤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번에 무슨 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해외 하고 예, 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안 가면 돈 아 뭐 2천만 원 중에서 10분의 1, 200만 원도 필요 없고 108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안 가면 돈 안 돌려준다고. 그래서 나는 가기로 뭐 하고 먹고 본인이 누구한테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너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 어리라는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 어라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구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 누구를 보낼 것이다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어떻게 했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쪽 권한을 수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권한을 수여 빨리? 어리에게 수여인데 수화 안 하고 무슨 쩍? 훌쩍 해외인 같단 말이지. 무슨 쩍? 훌쩍. 그럼 어리 상대방한테 가서 하니까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는데 본인이 해외행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표시했지만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권한을 뭐 하지 않았다 수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 묶건대리야 그 사람 행건 책임 못 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빨래 상대만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만 실질적 수권행위가 없다 이게 요거는 무슨 적? 실질적 수권행위 여러분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빨래 임의 대리 요 실질적 수권행위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125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서만 적용한다 예 어디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에서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또 상대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해야 되는데 요거는 꼭 상대방은 특정인 뿐만 아니라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표시도 125조도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문 광고를 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 을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라고 무슨 광고를 냈다 빨리 신문 광고 그럼 무슨 광고를 본 상대방이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을을 뭐로 알고 대리인으로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권행위가 없다. 몇 조? 125조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상대방이 표시해야 되는데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125조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문광고 그 다음 명시적 뿐만 아니라 모도도 묵시적 그게 어떤 거냐면 총총총 그럼 제가 금방 뭐라 했습니까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라는 명칭 본인의 총대리점 본인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뭐 본인이 뭐 하면서 빨리 알면서 묵인했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총총총을 믿고 대리행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그걸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데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대표적으로 아까 뭐 총총총 무슨 대리점 본인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란 명칭을 쓰는 걸 뭐 본인이 뭐 하면서 알면서 묵인했지.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 총총총을 믿고 대리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요 어리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이걸 그렇게 또 위임하고 수권행위하고 다르거든. 근데 좀 복잡한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권행위 없이 금방 뭐래노? 무슨 행위 없이 수권행위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했어. 다시 무슨 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했어. 됐습니까? 해서 그래서 그냥 수권행위 없이 위임장만 적어줬더니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금방 뭐랬노? 보여주고. 뭐 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무슨 행위 없이, 수권 행위 없이, 어리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해서 위임장을 적어줬더니,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위임장을 통해서 누가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본인이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 그 위임장을 믿고 대리행했는데,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그럼 위임장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적어줬다. 수권행위 있었든 없었든 만약에 그 위임장이 있으면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몇 조? 만약에 수권행위가 없다면. 예를 가야 돼. 예. 그러면 요 125조는 그럼 그 유형.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 실질적 진짜는 조금도 없다.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했다. 몇 조? 5조고. 그럼 125조는 뭐, 무슨 행위가? 진짜는 조금도 없다. 맞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집에 가잖아요, 좀 이따가. 그죠? 이제 집에 가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오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더 안 하거든. 그 다음에 126조는 진짜로 있다, 이거. 요 조금 있는데 그 대리인이 자기가 수여받은 걸 초과해서 하는 거.
126조는 진짜 있다 없다 빨리 없다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기본적 수권행위가 있습니다 기본적 수권행위는 있는데 이거를 뭐해서 초과해서 하는 거지 받은 거 그 월권행위 그럼 초과해서 한 거는 유권 무권 빨리 무권이지 그럼 초과한 것도 누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러면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초과한 것도 본인이 책임지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초과한 게 어떤 거냐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뭘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는 말은 다른 거 했을 때 또 본인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는 거지 선생 난 잘 모르겠지만 나 잘 모르겠지만 그럼 조금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 있잖아요 진짜는 있는데 초과해서 했는데 같은 종류를 초과해서 하면 내 책임진다 하면 이해 가는데 다른 종류 했는데도 본인한테 책임지라 하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아니다 이유가 뭐야 고민해 봐야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했을 때도 동종일 필요는 없다는 말은 다른 거 했을 때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 될 수 있으면 너 해라. 직접 해라. 뭐 해라? 직접 해라. 누구를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그렇지. 그래서 대리라는 것은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뭐? 어? 초과해서 했는데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대리권 남용.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아까 뭐 했다?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이렇게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요 대출에 대한 대리권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여러분, 그럼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 사법행위? 공법. 어디에 신청? 등기소, 국가기관. 그죠? 어?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공법행위잖아요. 그걸 그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팔아버렸다. 매매는 사법행위지. 그래서 요 기본적 수권행위가 무슨 행위?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슨 행위? 공법 한자 알죠? 요거 공법행위 무슨 행위? 공법행위입니다. 선생 그건 무슨 자야? 이러면 안 되니 이게. 예, 네, 됐습니까? 무슨 행위?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슨 법? 사법행위, 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적어놔. 다음에 계약서 쓸 때 딱 멋있게 한자로 확 한번, 어? 원래는 법자가 이렇는데, 어? 이걸 이제 줄여서 할 때는 뭐 이래 쓰는 거지. 자꾸 쓰면. 옛날에는,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8회 이전에는 시험도 한자가 나왔거든. 그럼 처음에 칠판에 막 한자로 쫙 다니면서 강의할 때도. 그럼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두 달 동안 내용 자체부터는 이제 선생이 저거 이야기한 저게 무슨 글자인지 저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두 달만 지나면 한자 다 쉬워진다. 무슨 행위? 공법 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 행위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본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그럼 용의는 진짜로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사법행위 했을 때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잘 된다. 됐습니까? 예. 네.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무슨 가사? 일상가사 대리권. 이거는 우리 민법 규정에 있어. 어디에? 친족상속법에 규정이 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무슨 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가사는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일상가사로. 됐습니까?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은 어디에 있냐 하면 민법에 규정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고. 그 다음 또 이거는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합니다. 무슨 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사실혼 부부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가사는 어떤 걸 일상가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 그지? 무슨 공동생활을? 가족 공동생활, 그지? 그러면 냉장고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필수품 아닙니까?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가사는 이런 건 이제 사법시험에서 나오는데 일상가사는 시대와 그에 따라서 변한다 이러거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됐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냉장고가 일제 도시바 뭐 이거밖에 없고 그거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막 그 생활 육성의 미 때문에 생활 조사했거든.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테레비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막 기밀이 나올 때 박치기 할 때는 한 집에 모여서 한 30명이서 모여서 막 보고 이랬거든. 옛날에 그때는 테레비 냉장고가 생활 필수품이다, 사치품이다. 사치품. 근데 요즘은 옛날에 그때는 냉장고 없고 뭐가 있었노? 찬장이 있었지. 네모 박스에다가 문 열고 닫고 해가 칸 딱 수납이지 뭐 수납. 그지? 거기에다가 뭐 김치도 넣고 뭐 멸치볶음도 넣고 하니까 찬장 넓으면 안에 냄새 완전 개판이지 뭐. 뚜껑도 그때는 잘 없고 하니까 뚜껑도 없고 하니까. 근데 냄새가 나무에 배여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짱? 찬장이 있고 근데 요즘은 찬장 없어졌잖아요. 어디에? 냉장고에 다 넣잖아. 냉장고에. 맞잖아. 냉장고 생활 필수품이잖아. 그지? 근데 마누라가 냉장고 3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몇 개월? 36개월. 한 3개월 넣다가 마누라가 마이웨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누가 마이웨이 했나면 아버지가 마이웨이 했거든. 방랑김사까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아, 가족 내팽개치고 하는데 요즘은 엄마 열받으면 마이웨이 해봅니다. 진짜 요즘은 왜? 밖에서 경제활동에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요즘 엄마가 마이웨이 한다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아빠. 아유 제발 내가 잘할 테니까 무슨 웨이 하지 마. 마이웨이 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3개월 넣다가 무슨 웨이? 마이웨이. 그래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와서 남편 보고 갚으세요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사인하고 우리 마누라가 다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몰라. 우리 마누라 지금 마이웨이 해갖고 나 우리 마누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책임 못 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와! 그렇지. 일상가사 대리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그럼 부부 사이에서 책임만 진다. 일상가사 범위 내면은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그 초과하면은 이거 126조로 가는 거지. 응? 초과하면 몇 조로 간다? 120. 그러면 선생, 어디까지 그럼 책임지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걸 판례가. 외워야지, 그지? 요거.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몇 조? 126조가 되어서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시했지만 진짜 조금 없고 요거는 무슨 자가 있다?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초과해서 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전에는 종전에 옛날에는 무슨 건이 있었지만 대리권이 있었지만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시에는 행위의 시에는 무슨 건이 없다? 대리권이.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 사람이 옛날처럼 지금 현재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옛날처럼 무슨 건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진다. 그럼 만약에 요 수금 사원으로 했다. 요 이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쭉 뿌리 돈 받아갔단 말이지. 본인 대신해서 2년간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4월 8일 해고됐습니다. 해고됐는데 4월 10일 날 여전히 옛날처럼 돈 받아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 4월 8일부로 잘렸기 때문에 4월 8일 이후에 지불한 거는 나는 인정 못해 하더라도 무슨 방은? 야, 저번 달에도 받아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당연히 있는 줄 믿고서 했어 하면 그대로 뭐 하다? 유효.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4월 8일부로 잘렸을 때는 요 본인은 요 대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잘렸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리행위 하지 마세요 하는 걸 알려줘야 할 뭐? 그렇지. 근데 이제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은 이전처럼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을 때 몇 조? 129조 표현들이.
그럼 이렇게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합니까? 상대방이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상대방이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 요건이 중요하잖아요. 그치? 상대방은 선이 항상 유리한 거 할 때는 깨끗해야 된대.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면 상대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유리하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이 및 뭐 무과실인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추정하잖아. 그치? 그러면 상대방 무조건 선이 무과실로 보는데 입증 책임은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상대방.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그렇지. 본인이 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지기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요렇게 하고. 근데 요거는 그래서 125조와 129조에서만 그렇고 판례는 몇 조만 126조는 상대방이 요 추정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 입증 책임 두 개로 나온다. 5조와 9조는 상대방이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 선임 무과실로 보고 책임 안 지려면 누가 입증? 본인이. 근데 판례는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과실임을 입증. 되겠습니까?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몇 조가 중요하냐면은 6조가 중요하다. 몇 조가 중요하다? 6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 6조. 복대린도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몇 조? 6조. 오늘 여기까지 끝. 되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좀 정리하면서 무효 취소해서 종칙 들어가고 물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